언니. 여주야. 아빠는 좀 어떠셔? 식사는 좀 하셨어? 계속 안 드셔. 잠만 주무시고. 근데 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? 그냥. 하긴 언니가 생각할 게 어디 한두 가지겠어. 보람이도 곧 학교 보내야 되는데 집꼬라진 이 꼴이지. 아빠는 들어 누웠지. 대팔은 또 이렇지. 얼마나 심란하겠어. 식당 일은 안 힘들어? 할만해. 할만하긴. 시집살이 하면서 거칠어진 손이 더 거칠어졌잖아. 아직 한창 때인데 손이 이게 뭐냐? 아빠가 걱정이네. 아무것도 안 드시고. 그 사기꾼 아줌마 찾는 것도 물 건너간 판국에 아빠까지 저러고 있으니까 답답해 돌겠다 내가.